잠깐만. 뭐였지? 단축키가? 아, 모르겠어. 모드 설정을 봐야 되는데. 여긴 디플로마시밖에 없는데? 아, 나그 옷. 잠깐만. 아, 디플로마시 맞지, 참. 저거 단축키가 있는데 뭐였지? 인게임에서도 저창 띄울 수 있는 단축키가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남. 뭐였더라?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메신저 하루 만에 가게 해놨는데? 왜 이러지? 배 있는데? 처음부터 동료 고용했다가 돈 부족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동료를 얻을 수 있는 돈이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토너먼트 참가해야 되죠. 국룰이지. 게임 처음 시작하면 무조건 토너먼트지. 다행히 그 티어 높은 거안 나왔네. 빨리 모드는 제대로 적용이 됐네요. 어우. 지랄, 하지 마. 방패 없니, 방패? 나 방패가 없으니까 헐벗을 것 같아. 방패 줘. 와, 할수 있어. 일단은 이겼지. 일단은 올라갔어. 일단 2등이니까 올라갔어. 다 걸어, 다 걸어. 천천히 가자, 우리. 저 영주 아니요? 아, 영주가 졌네. 잠깐만, 얘 뭐야? 어디서 올라왔어? 에이, 풀템이라 1대1 붙이는 건 아니지. 아, 아쉽다. 충분히. 아, 이씨.
간발의 차였다. 그쵸. 지금 말 걸었다 데리고 올 돈이 없어. 돈 어떻게 벌지? 바타냐로. 그래, 아, 이 느낌이야. 처음에 하는 거이 느낌이야. 칼라도구다. 그냥 내리체스 우행하고. 네, 처음 시작할 때이 느낌이죠. 이렇게 가난한 느낌. 돈 없는 느낌. 저 돈을 어떻게 벌지? 트럼프도 저거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세오눈으로 가자. 아, 이 토너먼트 한번 무조건 이겨야 돼. 제가 돈이 없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하, 전쟁 스피어? 강도 재미눈? 강도? 아, 저. 1라운드에서 떨어질 뻔. 아, 야, 나만 때리냐고. 여전하네요. 플레이어한테 어그로 끌리는 거 여전하네. 아, 비태그 요주 인물. 자, 일단 니가 몸빵. 어, 잠깐만. 역시 농민이 제일 위험해. 항상 느끼는 거지만 농민이 빡셉니다. 농민이 잘 싸워. 아, 잠깐만. 빠르게 에픽로테아로 빠르게. 지금 돈이 없거든. 내돈다 어디 갔음? 나뭐 샀나? 나돈 어디 갔지? 뭐 하는 데 썼지? 1,000원 있었지 않았어? 아, 일단 이거 일단 한번 이겨야 돼. 야, 에피페리아만 떨고, 에피페리아. 안 돼! 안 돼! 아, 뭐해? 아, 넘사벽 트롤님 어서오세요. 뱅아, 뱅아. 아니, 저걸 다 따이네, 그냥.
라게타로 빠르게 가야 돼.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 느낌이야. 처음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지. 특히 12티어 병존 모드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 따라 붙으려는 거 라간바드가 있어서 못 붙었죠, 지금? 한번 싸웠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한 번만 이기자,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뭐야. 어떤 샹마? 야, 씨. 아, 그치. 대오바다. 누가 자꾸 나만 노려. 일단, 요번 1.5.9 버전은 RTS 모드도 세팅을 안 했거든요. 오토 트레이드 없고, RTS 없고, 더 나은 주든지 없고. 어차피 여기서는 뭐 RTS 모드 쓸 그게 없어. RTS 모드 써서 내가 12티어 병종 내가 컨트롤하게 되면 노잼이지. 이거 계속 봐야 되나요? 이미 떨어졌는데? 아, 투기장 뛰는 감을 아예 잃어버렸는데? 투기장, 나 이렇게 못했나, 투기장? 아닌데, 나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투기 잘했었는데,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투기장에서 내가 이 정도로 고통받진 않았는데.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이기면 돼요, 한 번만. 그럼 한 2초면 딱 풀리거든. 안 돼! 싫어하지 마. 괴롭히지 마. 꺼져. 천시라는 게임이요? 뭔 게임이죠, 그게? 와, 씨,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겨, 이기나, 이기나? 이기나? 이걸 이기네? 켄시라는 게임요? 켄시? 무슨 게임임? 한번 확인해 보고 재밌겠다 싶으면 해볼게요. 승급 비용이 애매한데. 노가다 게임이에요? 켄시? 한번. 네, 뭐 일일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죠. 피가 없어서 투기장도 못 들어. 아, 이거 개오바네. 이거 피 떨어지면. 캐리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궁금하네. 지금 되게 정식 회차 진행하기 애매한 타이밍 해서 게임 하나 다른 거 해도 나쁘진 않긴 한데. 아, 투기장 할까? 이거 피가 없는데 없어지기 전에 뜨긴 떼야죠. 잘만 살이면 할수 있어.
위로 튀는 거 보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 느낌이야. 야, 왜 나한테 다 뛰어와? 뛰어가죠? 도망가야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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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잠시만, 엔딩이 없는 오픈월드 RPG 게임요? 카르반세스로. 아니 이게 운동 능력이 딸리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겠네. 아 저 안돼. 돌격 해놓고 나는 어그로 끌어서 쟤네들 병력 분산시켜야 돼. 애들이랑 싸울 게 아니야. 일단 돌 던지는 거 다 피해주고 어그로 끌어주고 이렇게 뒤로 우리 애들 싸울 수 있게끔 그러면서 되겠는데 이거. 이거 약탈자들이 이렇게 셌나요 이거? 아 하긴 기존에 그냥 약탈자는 아니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탈자 애들이 세긴 한데 이게 아 이 정도까지 내가 고통 받았나? 원래 이랬나 스피티어? 잠깐만. 포람 사용 시 데미지 2증가. 말탄 상태에서 포람 사용 시 데미지 2증가. 포람 보통 웬만해선 말탄 상태에서 쓰죠. 근데 말을 타지 않아도 포람 사용 시 데미지가 2% 증가하니까 보병의 데미지 2% 증가. 이거는 기병의 데미지 2% 증가. 이번엔 보병 군단 위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하죠. 보병 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이쪽 퍽, 전투 퍽을 많이 열어서 우리 애들 펌핑을 넣어줄 거니까 원래 다 처음엔 노예 생활로 다 시작하는 겁니다. 어? 노예 생활 해가지고 돈 열심히 모으고 비굴하게 딱 돈 벌고 해가지고 딱 자본금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이제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365일 동안 끌려다니시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일하러 다녔으니까. 우리는 다 노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하는 거에 크게 그게 없어. 근데 12티어 병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 노예 생활 처음에 하는 거. 당장 전회차 1.6 버전 할 때만 해도 12티어 병종 모드 없으니까 그냥 솔직히 노예 생활 아예 안 했죠. 저런 약탈자들한테 잡히는 일도 없었고. 일단 병력 모으기 전에 돈부터 봅시다. 아 하루님 아직 학생이세요? 그때가 좋은 거다. 그때가 좋은 거다.
어, 야, 씨. 와, 이거 개오바 아닙니까, 진짜? 생각해보니 제가 피가 없었네. 어차피 피 채운다 해도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데 뭐 의미가 있을까? 바타니아라서. 일단 투기장 한번 이겨야 돼. 조금 이겨야 돼. 투기장 이기기가 쉽지가 않네. 진짜 이렇게 어려웠나? 투기장 이기기가? 원래 한 번쯤은 이쯤에서 이겼었는데 내가 지금 감을 잃었나? 워낙 투기장 안 뛴 지 오래되긴 했거든요. 아! 아, 개오바다 이거. 아우, 아우. 아우!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침착하게 천천히, 천천히. 너 먼저 뛰어가다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지, 저쪽은 한 명, 한 명. 일단 2등만 해도 올라. 아하이. 좋아, 이거 이 느낌이야. 이겼어, 이겼어. 들어와, 들어와. 와, 저 거리 안 달 줄 알았는데 닿네요. 아, 저거 안 달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그 거리가 단다고? 내가 뒷걸음치는 이속이 안 되나 지금? 해야 초신이 입적한 지 벌써 2개월 이후입니다. 오늘은 늦었나이다. 아, 나인크님 어서 오세요. 2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 벌써 나인크님 여기 제 방송 보시기 시작하신 지 두 달이 넘었나요? 시간이 빠르네요. 진짜 나 그렇게. 아, 진짜 한방컷 진짜 오바 아닙니까? 아, 씨. 자, 아니야, 이거 못 이기겠다. 너 지금 흑이 못 이기겠어요. 우리 애들 너무 트롤이에요. 와, 투기장 한 번을 지금 못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아, 진짜 왜 나만 때려 맨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니들끼리 좀 싸워라. 나 빨간색이야? 노란색 죽여야 돼, 노란색. 난 노란색부터 떨군다. 그렇지! 우리 기병 방어해주고. 아, 야, 죽어. 저거. 네, 1.5.9에 12티어 꼈습니다. 더 나은 주든지 빠졌고, 오토트레이더 빠졌고,
또 RTS 빠졌어요 이거. 깃발병 모드는 애초에 1.5.9에 맞춰서 해놨던 거니까 1.6에 될까 했는데 안 됐죠. 됐어, 됐어. 됐어. 이러면 이긴 거 아닌가? 어허, 피해주고. 나만 노린다, 은근. 너네 기병들 은근 나만 노려, 그거. 아, 이겼죠? 자, 여기서가 제대로지. 여기서 이겨야 돼, 여기서. 아, 유튜브에 영상, 이거 회차 영상 올라가게 되면 밑에 모두 같이 목록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7티어짜리잖아. 최소 7티어 이상이거든요, 영어 이름은. 이걸 어떻게 이겨? 이거 휘두르는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맞고, 휘두르고, 맞고, 휘두르고, 맞고, 휘두르고, 리듬 타고, 좋고, 방패, 그렇지! 아, 드디어 이겼다. 이겼다. 아, 드디어 이겼다. 자, 일단, 분단병 헬름은 나 무조건 끼고. 어? 아, 나 돈 안 걸어서 지금. 돈 안 걸어서 지금. 그게 없네. 그럼 이거 파는 수밖에 없겠다.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다시 마누라트로. 나 지금 판돈 생겼다. 마누라트로 올라간다. 아, 어쩔 수 없어요. 저 팔아야 돼요. 더 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풀배팅. 여기서 풀배팅. 아, 아쉽게. 야, 시원, 안 돼. 안 돼. 그렇지! 안 돼! 여전하네요, 저만 노리는 거. 망할 게임이 여전하네요. 여전히 플레이어만 겁나 노리고 화살 다 나한테 날라오고. 아직 나에게는 1180번이 남아있어. 나는 아직 한 두 번의 풀베팅 기회가 있어. 일단 엔트리 보고. 나쁘지 않아. 풀베팅. 찔러, 다 죽여.